한편 2층 중앙광장에서도 관찰 카메라에 낯선 광경이 포착됐다. 속옷 매장들이 즐비해 있는 거리, 쇼핑을 즐기는 손님들 사이로 관찰 카메라에 눈에 띈 건 대형 현수막, 게다가 행운의 빨간 속옷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매장 한두 곳이 아니다. 7개의 속옷 브랜드 모두 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우리만 모르는 뭔가가 있나? 빨간 속옷이 행운을 부른다구나. 빨간 속옷의 인기 참말로 불티난다. 다른 가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빨간 속옷 하나로 지나던 발길들 절로 사로잡는다. 이날만큼은 얄궂은 빨간색이라도 다들 서슴없이 골라잡는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진짜로 온 천지 빨간색 천지다. 개업 첫날 왜 하필 빨간 속옷만 이렇게 인기 절정을 달리는 걸까? 오픈한다고 일부러 이제 다 란제리 언더는 다 빨간색으로만 다.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하게 되면 뭐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행운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아하. 네, 우리 여기 이분들도 발그레한 상태로 빨간 속옷 샤핑 중. 얼마나 대박 나시려고 많이 사세요? 그러게요. 몇 장을 사시는 거예요? 형님들하고 나눠준다고. 아, 지금 몇 장 사신 거예요? 세 장이요. 많이 사나 뭐 복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사지, 그죠? 어머니는 안 사세요? 야, 나도 안 사려고. 뭐 애들 이거 시험 들어갈 때 이거 하면 좋다며요. 네, 좋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시험 때도 이게 효과가 있나요? 과거 시험 들어갈 때 붉은 쪽을 많이 가져오네. 과거 이거 애군을 막아준다. 빨간색이요? 이런 거 사야 돼요? 아니요, 한 장만 없으세요. 붉은색 계통을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됐죠, 이거. 그런데 잠시 후 고심하며 사이즈 고르는 손님들 사이로 거침없는 매력을 발산 중인 아지매 발견. 역시 아지매는 강하다. 그래, 뭐 겉옷 입었는데 어때? 쇼핑할 시간도 빠듯한데 후딱 사야지. 어떤 거 아지매? 그 시기 잘 맞아요? 이건 봄시장에서 된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네. 어머니는 왜 빨간색을 사세요? 예? 왜 이렇게 빨간색을 사세요? 나도 이유도 모르고 사요. 아,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예, 나도 이유도 몰라. 이거 뭔데? 네? 어디가 봐요? 모르겠어요. 이건 여자 건가요? 아니, 남자분 거 산다. 여자분 거 봐요. 지켜보던 이번 카메라. 왠지 모르게 얼굴이 자꾸 빨개진다. 어떤 스타일 사세요? 이번 카메라가 쭈비거리는 사이 장바구니마다 빨간 속옷들 줄줄이 채워지고. 몇 개 필요하세요? 어디 보자. 25만 7천? 얼마나 필요해요? 이렇게 많이 사요? 선물할까요? 선물할까요? 누구한테요? 신랑하고 사이하고 뭐. 몇 개 사요? 딸내미하고 총 9개. 9개? 바로 옆 계산대에서도 바코드 읽는 삑삑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더불어 계산대 화면 속 숫자도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중. 아니, 대체 속옷을 몇 개나 사신겨? 가격 얼마나 하는 거예요? 총요? 14만? 가격표 한번 길다. 무려 14만 천 원? 근데 어찌 된 게 품목은 죄다 팬티구만. 빵센은 7,000원이네요. 예, 가격이 싸죠.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요. 아, 집에 가세요? 예. 오로지 팬티 하나 사겠다고 아울렛 개업하는 날 일부러 찾아왔다는 아지매들. 대단해요.